중계권 시장을 좀 예측하란 말이지. EPL 중계권이 날아갔고. EPL을 예측하라고, EPL. 중계권이 예측하라고. 중계권이 있어요? 내가 그럼 이러고 있냐? 본인 지금 밥줄을 생각하란 말이야. EPL 날아갔지. 근데 뭐 어디 뭐 할, 일할 데 없나요? 아, 중계하고 싶어. 정말 할 것도 없고.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안 게임 기간에 좀 떨어져 있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달수 씨라는 새 별명. EPL 중계권이 날아갔고. 이건 가기 전에, 저 가기도 전에 날아갔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웃기보다는 울고 계십니다. 중계권 없자염! 이라고 왔고요. 저희가 EPL 저희가 독점하다가. 딴 데가 독점하니까. 이런 시리 오는구나. 방송은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자, 아프네요, 갑자기. 아, 중계하고 싶어. 아, 주말이 여유롭다, 한가하다 하는데, 저희가 원래는 주말이 끼어있는 명절이 굉장히 바빴잖아요. 많이 바빴죠. 핑계가 됐었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추석은? 아,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이번에도 좀 바쁘잖아. 아, 중계권이 날아가고 이런 건 잘 모르시고. 어떻게 설명해, 그걸 어떻게 설명해. 아... 이번에는 어떻게 시간을 좀 짬을 내볼게요. 괜찮겠어? 아. 슬프고. 언니! 이번에 선물 못 갖고 가요! 아, 슬프네요. 리버풀이 국내에 팬층을 좀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실이에요. 리버풀 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팀들은 두 가지 시장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내에 유럽 축구의 시장은 이미 포화. 두 개 대륙을 보고 있는데 하나가 아시아. 아시아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중일 이 시장을 보는 거고 두 번째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두 개 시장을 노려서 그래서 라리가 같은 데가 정규리그 하나를 빼서 몇 경기 빼서 지금 아예 미국에서 개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서는 계속 투어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고. 이거 말이야. 중계권 시장을 좀 예측하란 말이지. 내가 그러면 내가 그럼 이러고 있냐? 뭘 가짜 경제 전문가처럼 나와가지고 그 축구의 흐름이요. 이렇게 대륙별로 막 얘기를 하는데 본인 지금 밥줄을 생각하란 말이야. EPL 날아갈 때. 근데 뭐 어디 뭐 할, 일할 데 없나요? 내가 그럼 여기 이러고 있니? EPL을 예측하라고. EPL. 중계권이 예측하라고. 중계권이 있어요. 뭐 대륙에 지금 뭐 하면 시장. 여러분도 알잖아요. 지금 중계권 어떻게 계약되는지 다 아실 거고. 누가 알아? 대충의 TV 플랫폼이 이제 망해가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 뭐 다 이런 흐름이죠 뭐. 그러네요. 정말 할 것도 없고. 중계가 없어진 마당에 연애라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연애가 무슨 죄야? 아니 중계 없다고 연애가 무슨 죄야 진짜. 연애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대체 상품이야? 저도 핑계를 만들었어요. 여기 주말 중계 없으니 뭐 할 거니? 그래서 뭐 연애나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연애? 미연애 차단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연애라도? 중계 핑계가 이렇게 큰 걸 맡고 있었습니다. 중계와 연애가 등가였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 그리고 저희 그 명절 기간에 생방송은 합니다. 수요일에도 생방송 하거든요. 저도 와요. 아, 오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아, 그래요? 할 게 없어요. 아이, 진짜. 아까도 했지만 중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품맥골에서 경기장 가자. 라디오 특집 하는데 뭐 라디오 어디서 또 뭐 나왔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저희 둘이 생방송을 하는데 저 지금 메이크업 때문이 아니라 약간 그 눈에서 뭐가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또르르. 네. 달수 씨 명절 리포터라도 해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축구가 없어도 둘이 같이 있네라고 위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뭐야. EPL을 예측하라 그래. 진짜 못하는데 아파. 지금 속쓰려 죽겠는데.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 아, 이런 빅매치는 100% 우리가 했던 건데. 이거 시간대도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시간대를 또 봤구만. 저는 지금 안 보고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살짝 내려서만 봐요. 너네 우냐?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손흥민 선수가 교체 출전이라도 해서 뛴다, 안 뛴다.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뜁니다. 아, 지금. 왜 이렇게 아프지? 자꾸 속이. 저는 진짜 지금 명치 쪽에 쓰려가지고. 진짜 갑자기 이게. 이제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채팅창에 그날 볼 건가요? 이거 언제 하는데요? 놀러 가려고요, 이때. 좀 길거리 좀 돌아다니지 마요. 놀러 가려고요. 주말에 왜 이렇게 헤매고 다녀요? 한국 중계가 닿지 않는 곳으로 놀러 가려고 합니다. 네. 주말이 비어있는 건 저희가 요새 주말이 저희가 요새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주말 캘린더에 항상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 맨유 대 토트넘 이런 경기들을 한 달 계획으로 쭉 써놓고 있었는데 요즘 주말에 뭘 해야 되나
요즘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주말에. 달수 씨 오늘 안 나가네. 저는 근데 1라운드까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전 1라운드...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매든 라운드 모든 매든. 아 저는 어쨌든 한 시즌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명단을 다 만들고 명단. 아 맞아 우리 막 이름 다 맞췄잖아요. 그렇죠. 1라운드의 첫 경기를 딱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갑자기 이제 결렬 소식을 듣고 아 주말에 할 일이 없잖아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밤에 홍대를 좀 걸어다녔어요. 왜냐면 아 집에서 못 보겠더라고요. 걷는데 갑자기 어떤 술집 밖에 대형 TV에서 그걸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하죠, 많이. 어, 내가 중계를 했어야 될 경기를 중계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골목을 또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아... 채팅창에 같이 놀래?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사연이 눈에 안 들어오네요. 아, 조금 전께 내상이 있어가지고 문패는 두 개인데 저는 솔로네요. 뭐 이런 걸 갖다 붙이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 뭐 뒷문에다 해놓든가 화장실에다 해놓든가. 우리 주말 중계가 없어졌다고. 이런 느낌 안 들었다의 제 오병 겁니다. 뭔가 이 사연을 보내려고 만든 느낌이에요 저 느낌. 저희 청취자분들은 많이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축구 분석을 못하니까 문자를 분석하냐고. 아 중계하고 싶다. 아 뼈 때리지 마시고요. 이승우가 골 넣었을 때 같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쉬 안 마려운데 화장실 갔어. 이거 뭐야? 어 근데 대단한 용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 치킨집에 가서 보는 게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그 본인의 상태를 음유시인처럼 이렇게 해설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모하는 나. 네. 아 채팅창에 중계하지 않는 나. 주말에 쉬는 나. 지난주 금요일 밤 주차장 제일 좋은 자리에 주차했어요. 그리고 주말 내내 외출을 안 해서 금, 토, 일 3일간 명당 자리를 제가 차지했습니다. 아 근데 웃다가 조금 서늘해지는 게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 발성이 저형 중계 발성이야. 여기서 지금 중계형 연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다 불살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말에 쓸 것까지 다 불살랐어요. 메소드 연기 장난 아니네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중계권 포기가 베텐에 도움이 되는 아이러니라고. 지금 아, 저희가 계속 비웃음 당하고 있는. 어디 또 사연 없나요? 39981. 아, 노래 듣고. 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지금 중계 못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모은 원기욕을 여기서 쏟아붓고 있는데. 아, 수고하십니다! 아. 노래? 뭐야? 아. 노래 갑자기 멈춰. 아, 자,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듣고요. 2부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모라가 나온다고 뭐 예고가 됐어요? 기사가 있던데? 아, 근데 그거는 뭐 그냥 기사죠. 그걸 뭘 그걸 해가지고 선발, 난 무슨 예고를 했나 그래가지고. 예고, 선발 예고 같은 건 없어. 아, 중계를 안 하니까 내가 감이 아, 그래? 떨어져가지고. 축구가, 그런 축구가 선발 예고지로 바뀌었나? 단정적으로 나와있어. 아니, 뭐 그러면 이제 신빙성 있는 거니까. 감독이 손흥민 휴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뭐 모르겠지만. 공명지 TV? 어, 왜 박명환 선수가 나오던데? 이런 거 봤다는 거잖아, 지금. 저도 요즘 감시 듣고 새벽마다 봐요. 공부. 공부? 내부에 가면 따라 붙으려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호캉스가 유행이라서 저도 큰맘 먹고 비싼 호텔에서 1박 해봤습니다. 침대가 포근해서 18시간 꿀잠 자고 다음날 체크아웃 했어요. 보통 호캉스라고 하면 친구들과 함께 가서 뭐 수영도 네, 좀 하고 맥주 한잔 하고 밤에 하는 EPL. 이 호캉스의 최고 아이템이 EPL이거든요, 이게. 그만! 네. 이렇게 텐션이 좋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아, 벌써요! 아, 우리 축구 중계는 최소 2시간 해야 되는데. 아니, 나 이제 한 15분 한 것 같은데. 배턴이 짧아요. 배턴이 짧아요. 이제 입이 좀 풀렸는데. 아, 아쉽다. 전반전만 하고 중계 마치는 그 느낌이네요. 푹 쉬시는 거죠, 다음 주까지?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에너지 꽉 모아서 오겠습니다.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에 우리 힘을 좀 빼야 돼. 그래야 주중이 편안하지. 펠레 형 중계하지 마요. 네, 하면서 편집할 게 하나도 없었어. 완벽했어, 진짜. 이게 하나도 없었어, 저거. 일은 많아. 가장 중요한 일이 없어서 그렇지. 어우, 약 좀 먹고 와야겠다. 장염이 아니라 약간 위가 이제 윗배가 쓰려. 오늘 거의 안 먹었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환절기에